내 울릉도는 먼 뱃길에다 잦은 기상 악화로 쉽게 곁을 내주지 않는 섬인데요. 하지만 오는 2025년이면 울릉도 하늘길이 열리고 전국 어디서든 1시간 만에 울릉 땅을 밟을 수 있게 됐습니다. TBC가 마련한 울릉도 독도 기획보도 마지막으로 울릉 공항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박영훈 기자입니다. 울릉도의 유일한 의료 시설인 울릉군 보건의료원입니다. 울릉도에는 치과 병원 한 곳만 있을 뿐 민간 병원이 단 한 곳도 없어 응급 환자가 발생해도 육지까지 헬기로 이송할 수밖에 없습니다. 응급실에서 이제 뇌출혈이 생겼을 때 이제 저희들도 헬기 이송을 기다리면서 이제 보내는 시간들이 또 응급하게 수혈을 받아야 되는데 받지 못하는 환자들이 시간이 지체되면 지체될수록 저희들도 함께 답답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기상 악화로 뱃길이 끊기면 울릉도는 사실상 고립 상태가 되고 주민들은 섬 안에서 발만 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울릉도 하늘길은 울릉도 주민들의 40년 숙원이자 단순한 공항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울릉 공항이 들어설 울릉도 사동항입니다. 대형 바지선이 투입돼 공항 부지 조성 공사가 한창입니다. 지난해 11월 착공한 울릉 공항은 바다를 매립한 뒤 활주로와 계류장, 여객 터미널 등을 짓는데 구조물을 포항에서 제조해 운송해 오는 등 쉽지 않은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포항에서 케이스를 제작하여 운반해야 됩니다. 케이스는 운반 시 안전사고가 각별히 유의되기 때문에 저희는 그 기상 날씨가 최소한 5월 정도 파고가 3m 이하가 되었을 때만 운반할 수 있습니다. 6,800억 원이 투입되는 울릉공항 건설 공사는 오는 2025년 말 개항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활주로 길이는 1,200m로 50인승 규모의 소형 항공기가 울릉도 하늘길을 열게 됩니다. 공항이 건설되면 울릉도는 서울을 비롯해 전국 어디에서든 1시간이면 닿을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우리 땅 독도를 찾는 여정도 지금보다 훨씬 더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서울과 대구, 포항 등에서 울릉공항을 잇는 여객기가 취항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울릉도 주민들의 생활상도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급하게 육지 나가야 할 일들이 살다 보면 좀 많이 있거든요. 여기 섬이라서 비행기가 생기면은 특히 병원 갈 일, 이렇게 급하게 병원 가야 할 때, 그럴 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관광객이 많이 오므로 인해서 우리 지역 주민들이 경제는 물론 농수산물까지도 우리 관광객으로 인해서 많은 소득이 생길 거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울릉군은 공항 건설로 울릉도와 독도를 찾는 관광객이 한해 80만 명을 넘을 것으로 보고 울릉도가 경북 동해안을 대표하는 관광지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TBC 박용우입니다.